오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인생의 어제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소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어제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의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그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하신 분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해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세계에 설명한 자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신체 대상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공통점을 자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를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각각 스스로 암소에 의하여 존속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분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